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되면서요. 이 재계약 때 드는 비용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평균 4천만 원이 필요해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집값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또 반대편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됐을 뿐 여전히 상승 중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집값 향방 또 전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전세 재계약에 드는 이제 평균 비용. 네.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네. 천만 원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들이 나오는 것은 전세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서 사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전세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벌어진 거죠. 네. 이 그 전세 비율이나 이 그 이동하는 그 비용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또 이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안 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비율이 또 떨어진 것도 있죠. 아. 이게 평균 단가니까. 네. 네, 그런 측면도 있군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서울의 전세 재계약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4천만 원이란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택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가격이? 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비율로 올라가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의 전세 비율이, 전세가 비율이 현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71.9%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가는 비용이죠. 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았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그 추격 매수로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통계에서 네. 강남보다도 특히나 종로구가 그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이 근데 물량이 높아요.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 물량 자체가 네, 물량이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가 많으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죠. 매매 가격도 올라가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뿐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대체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불안한 것은 향후에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불안한 조짐이죠. 지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은 하셨지만 지방의 경우는 뭐 세종이나 경남을 네. 예로 들던데요. 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 내줘야 되는 떨어지니까요. 네. 이런 이제 역전세라는 현상. 역전세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보다 매매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역전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아. 역전이 되는 그렇죠. 현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돼서 전세 가격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대표적인 게 경상남북도 하고 울산 지역. 그런 지역이 많이 그렇고요. 또 세종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전세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동 비용, 전세 비용은 좀 낮아졌습니다. 많았습니다, 거기도. 네. 네. 또 서울에서는 그 역전세난이 우려가 됐던 지역이 바로 송파 쪽 그 그렇죠. 헤이오 시티발 역전세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 역전세난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헬로시티가 이번 12월 달에 한 만 가구가 입주잔치를 벌이는데 네. 그 원래 소유자들이 다른 데로 이사할 가고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력이 안 되면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놔야 되는데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사람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 전세 물량이 적어졌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매매 가격도 지금 현재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가을 이사철 기간인데 네.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 집주인들은 또 집주인 나름대로 재계약 시에는 전세금 때문에 늘 이제 고민이 그렇죠. 많은데 네. 지금 수준이 글쎄요. 전체 시장상을 종합해서 봐서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면 아직도 좀 많이 오른 상태냐?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상태입니다. 높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0월 달 기준 1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로 높을 때에는 74.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71.9%입니다. 꾸준히 내려왔죠. 예. 이거는 뭐 전세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매매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6.7%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연립은 더 낮아요. 연립은 그보다 더 낮은 이제 그 50%인데요. 이렇게 이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하는 거는 수급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익률을 봤을 때에는 금리보다 높아야 되고,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통상 한 50% 정도 전후나 55% 그 사이에 있는 게 안정된 시장이라고 보는데, 현재 65%나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매매 가격이, 그렇게 또. 그럼 이번에는 매매 시장에 좀 네.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급격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들이 네.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5주 연속 하락세고 상승폭도 많이 둔화가 네.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오는 게 이거 정부 대책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진정이 되고 앞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연속 5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주가 0.07%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조정 국면인 것 같습니다. 9.13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이 주택가격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금지시키면 주택 매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9.13 조치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현재 그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피로감에 의해서 조정 기간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을 이사철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전 같으면 성수기가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한 그 매물들은 그 저 물량들은 일반 매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고주택 시장에. 네. 예, 재고주택 물량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8.7 대책이나 9.12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주택 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수세가 좀 꺾이면서 대기 수요로 남은 거 아닌가. 이 복합적인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연속 5주째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집값이 뭐 안정화됐나 아니면 일시적 주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세계 전체적인 흐름과도 많이 비교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유동성 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이라든지 네. 홍콩 집값 세기로 유명한 지역들이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난 2008년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미국의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또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홍콩도 마찬가지고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5%에서 한 13% 정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외환위기 이후에 한 5년 정도 주택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 침체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3.3제곱미터당 단가를 비교할 때는 아직도 외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GDP나 GNP를 비교했을 때는 높아요, 다시 또. 네. 그래서 그런 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을 견주해 볼 때 우리나라도 뒤따라서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시 국내로 좀 돌아와 볼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플러스 상승률이긴 한 상태예요. 강보합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게 강보합세에서 과연 어느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역이 등장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지역이 예상이 되시나요? 우선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할 때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네. 올라간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정체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서울 도심지나 강남 중심으로는 늦게 떨어질 거예요 아마. 네.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먼저 떨어지거든요. 수도권 외곽. 예,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강세를 나타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수도권 지역도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고요. 수요가 떨어지는 적어지는 부분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기 신도시나 또는 3기 신도시 정부가 계획하는 지역 중에서도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은 미분양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 공급된 지역도 수요가 좀 더 떨어지는 지역, 수요가 적어지는 지역은 가격이 먼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도심지나 강남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은 마지막까지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물론 많이 오른 지역이 주춤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 수요가 주는 지역 먼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올랐다 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덜한 지역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네. 수요가 많은 지역이 덜 떨어집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감 시즌이 끝나게 되면요. 11월부터는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 부동산세, 네. 부동산세, 종부세법 네네. 정반이 나왔고 이제 이게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보통은 여야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일부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부결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조정기에 들어가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징벌적 과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당은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야가 아마 국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지 않겠나. 그래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게 조정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칼을 뺐기 때문에 유야무야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때요? 2020년 이후에는 이 똘똘한 한 채를 팔 때도 2년 이상 거주했어야지만 양도소득세를 네, 그렇죠. 최대 80% 깎아주는 이른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걸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1가구 2주택 3주택처럼 가수요가 집을 사가지고 매매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망설여지겠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또 하나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도 있거든요. 규제적에선 그렇다면은 이제 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부동산 이용해서 만약에 그 양도 차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수요는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연말까지 집값 동향을 전망해 보신다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우선은 뭐 연말까지는 그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은 이렇게 조정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올 가을을 지나서 내년 봄쯤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주택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하락세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된다 그러면 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세 시장이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